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내가 지금 킥을 하나 받았는데 황나루 씨 오래전부터 내 주위를 맴돌았더군. 오랫동안 회사 주변 맴돌고 대표님 동선 체크하고 재산 상황 파악하고 상방빌라 들어오기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김 교수랑 모의를 했더라고요. 김 교수란 사람하고 계속 모의하면서 서연이한테 접근했고 나한테 내 딸 박서연이 살아있다고 직접 전화한 사람도 황나루 씨였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에요? 진심이 있긴 했어요? 미안해요, 비천 씨.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때는 제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강빌라에 살면서 만일 서연이랑 잘 됐다면 우리 서아한테 접근할 이유도 없었겠지? 그치? 어? 죄송합니다. 예. 처음엔 불순한 의도로 비채훈 씨한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삼강빌라 들어가 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서아 씨 만나면서 서아 씨 사랑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만해요. 대표님 마음 좀 추스르시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황나루 씨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빨랑 사라져. 우리 소아 모르게 조용히 내 회사에서 당장 나가. 내 마음 같아서 널 사기죄로 당장 쳐넣고 싶은데 그러게 해도 내가 너무 창피해.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서아가 겪은 상처를 생각하면 서아한테는 급히 출장 갔다고 해놓을 테니까 당장 사라져. 그리고 다시는 우리 서아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부탁해. 내가 부탁할게. 나가줘 황나루 씨.